내가 좀 너무 갇혀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첫날 이제 야외에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하실에 있다가. 평생 연습실을 지하실이잖아요. 답답하고. 뭐, 예? 그러다가 뻥 뚫린 데 나가서 연습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시기가 잘 맞았어요. 아. 그때 만약에 팬데믹 아니었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시간도 남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뭐 연습만 한다고 그 당시에 뭐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병이 있는데 뭐가 좋아지겠어요. 연습하는데. 예. 근데 그걸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계속 많은 일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거는 뭐 약간 심리적인 치료가 됐단 말이네요. 그게 됐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힘들었던 거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자마자 운동하러 가서 다 풀고 와요.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네.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출하는 돈을 아껴야 하니까 지출하는 걸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껴야 이제 또 이런 장비도 사고. 네. 아 내가 장비 얘기하니까 아 고맙시다. 아 그만해요. 네. 화가 날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맙시다. 아 고맙시다. 네. 담배도 지금 안 피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뭐 건강을 위해서 좋으신 거고. 아 이게 돈 때문에. 아니 그 일단은 우리가 밖으로 이야기할 때는 건강 때문에. 예? 건강 때문에 끊었다. 그럴까요? 예 네, 그렇게. 건강 때문에. 오늘 이후에는 이제 건강 때문에 끊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대표님 그 혹시 우리 노골프 촬영해준 게스트 분들 중에 기억에 네. 남는 분 계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노골프라는 이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찬희 씨가 골프 채 들고 엉덩이 춤추는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신 게스트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그 물레동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 아, 그 타임스퀘어. 예. 영등포 타임스퀘어. 예. 그분이 저는 이제 그냥 영상으로만 인터뷰하는 것만 봤으니까 그분이 더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땀을 엄청 흘리시더라고. 거기가 네. 좀 비싸요 월세가. 네. 그러니까 난방이 잘 돼요. 아 비싸서. 그때도 뭐 지금처럼 감기 기운이 제가 있었는데 네. 최인영 원장님. 네 이름 들으니까요. 최인영 원장님 네. 영등포 쪽에 이제 좀 파워 있는 분이죠. 그쪽으로는 또 애견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그냥 병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친근감 있게 잘 해주시고 골프도 잘 치시는 것 같은데요. 골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치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가지고 논다 그래야 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잘하는데 예. 가지고 놀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병원이 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 맨날 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잘하죠. 예. 뭐 저보다는 잘하시죠. 제가 골프를 사실 잘 모르니까. 아 축구 하시잖아요. 아니 축구는 해봤죠. 그러니까 찬희 씨가 저보다는 잘하죠 이렇게 말을 해도 골프에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 정도 수준이면 어디까지 가는 건지 막 이런 걸 모르니까 사실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왜냐면 현장에 나가려면 네. 이제 필드라 그러잖아요. 골프장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즌이 이제 비싸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그냥 퍼블릭이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회원지 아닌데 가려면 적어도 다 해가지고 20만원은 비쌀 때는 쌀 때는 뭐 그 정도 안 되는데 왜냐면 그린피, 카트비, 네. 캐디비 세 개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피는 이제 우리가 쓰는 잔디 이용료 그린 골프 치는데 이제 네. 카트비는 자동차 네. 이동하는 수단 네. 캐디비는 이제 경기 운영해주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유라인 캐디 없이 아, 할 수 있다 노카트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캐디 없이 게임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네. 대부분 다 그게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아. 그냥 없이도 하면 되는데 이제 진행이 너무 느리니까 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 팬데믹 이후로 모든 게 다 문화가 바뀌었었는데 네. 지금 정상화가 돌아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T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4명이 12시 시작이면 네. 제가 우리 뒤에 4명이 12시 15분이에요. 예를 들면 20분이나. 네. 그러면은 밀린단 말이에요. 계속. 아. 이게 뭐 10분, 15분 간격으로 이게 가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여유 이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 예식장하고 똑같네요. 뭐 그런 문화죠. 네, 그래서 줄에 서고 빨리 끝나잖아. 그래서 그 앞에 근데 뭐 이제 머리 올리는 분 초보자가 네. 한 두 명 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계속 기다려야지. 아. 계속 못 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즐기는 맛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너무 야박하다 그럴까? 뒤에서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 돈 버는 건 당연히 한 거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 건데. 근데 골프장에서 그런 좀 비싼 돈을 내고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즐기고 할 수는 없다. 아 그러면은 그 골프장이 그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 부킹이라 그러죠, 그걸? 예, 예. 부킹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땐 그랬죠. 팬데믹 시기. 아니, 코로나 이전에도 보니까 뭐 부킹하기 어렵다 그러던데. 그거는 또 역사를 설명해드리면 저희보다 20세 많은 세대 분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원제였어요. 예. 회원제여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1억이랑 그 당시 1억이랑 다르잖아요. 예. 그 당시 1억이면 뭐 적어도 지금 10억은 되겠죠? 네, 그렇겠죠. 그 당시니까 뭐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만 칠 수 있었거든요. 아. 그 우리보다 연배가 한 20년 정도 네. 있던 분들은. 네. 그때니까 돈 없으면 못 쳤어요. 그때는 골프를. 오. 그러니까 회원제예요. 싸게 치지 뭐 한 3만원, 4만원에 쳐도 다 해서 뭐 6만원, 7만원 든다 해도 그게 지금 싼 것 같아도 그 당시에 비교해보면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요즘에는 골프가 많이 대중화됐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중화가 된 게 이제 스크린 골프 때문에. 아. 대중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은 너무 이제 잡기가 힘들었어요. 미팅 이제 부킹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네. 팬데믹 시기가 끝나고 다시 동남아로 사람들이 갑니다. 아. 그 동남아 그린피도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다 올라요 가격이. 아. 그린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야. 나가서 다 올려 액수를. 아유,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과 지금 민폐를 많이 끼치네 그럼. 민폐라기보다 민폐는 아니고 걔네한테 땡큐지. 우리 그 예. 예를 들면 식당 장사 잘 되게 하고 돈 더 액수를 올려준 거야. 8천 원 팔던 거 만 원에 해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손님을 많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팬데믹 시기 끝나가지고 일본에 이제 비행기가 다시 가잖아요. 네. 뜨잖아요. 다 네. 관광 상품이 골프가 나와요. 제주도보다 싸게. 아 근데 제주도 가격으로. 그럴 수 있나? 그럼요. 거기는 그린피가 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쓸데없이는 아니고 네. 골프 인구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네. 8만 명이에요. 네. 근데 골프장이 6만 명이면 골프장이 뭐 한 4천 개 넘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데이터가 뭐 비스무리하게 근데. 네. 우리나라는 뭐 5,000명, 6,000명인데 100몇 개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골프장이 아 수요가 더 많으니까 아, 공급이 이제 막 사람들은 필요해서 가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네. 물건이 한마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 티 잡기가 너무 힘들고 비싼 돈 내고 칠 수밖에 없고 접대해야 될 수밖에 없고 골프 접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아는 기획사 대표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한번 쳐보라 해갖고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야구를 잘하진 않아도 날아오는 공을 그래도 맞출 줄은 아니까 그래서 가만히 땅에 있는 공을 나는 그걸 못 치겠나 싶어갖고 그걸 했는데 진짜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예,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쉽게 이야기해서 임팩트를 맞추기가 잘못하면은 땅을 치거나 아니면 허공을 가르니까 아 그래서 그래 뭐 어렵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리 한번 해보고 그냥 나 혼자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뒤로 안 해봤습니다 저도 초보자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 1년 넘게 쳤는데 1년 갖고 안 돼요 저 2년 좀 넘게 쳤어요 그럼 그게 뭔 초보자예요? 아 아니에요 어려워요 치면 칠수록 어려워요 야, 너무 예민해요 악기 같아요 너무 예민해요 얘가 골프 클럽이라 그러거든요 골프채가 너무 예민해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왜 시작했는데요? 추천을 받았어요. 팬데믹 시기 때. 아. 해봐라. 권유를 받고. 네. 근데 그때 되게 좋았던 말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분이
폭넓은 사람을 만나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폭넓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네가 찾아라, 뭔가를. 길을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너무 갇혀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첫날 이제 야외에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하실에만 있다가. 평소에 연습실이 지하실이잖아요. 답답하고. 뭐, 예? 그러다가 뻥 뚫린 데 나가서 연습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시기가 잘 맞았어요. 아. 그때 만약에 팬데믹 아니었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시간도 남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 연습만 한다고 그 당시에 뭐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병이 있는데 뭐가 좋아지겠어요. 연습하는데. 네. 근데 그걸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계속 많은 일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로 인해서 아.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거는 뭐 약간 심리적인 치료가 됐단 말이네요. 크게 됐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냥 밖에 나와서 힘들었던 거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자마자 운동하러 가서 다 풀고 와요.